조재현, 고소 계획 전혀 없어. 활동지에게는 잘못된 소문. 김기덕 감독이 성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방송 제작진과 여배우 등을 고소한 가운데 배우 조재현은 고소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조재현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기덕 감독처럼 PD수첩 제작진 혹은 여배우들을 고소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자는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과문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다. 입장 번복은 없다. 현재 자숙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MBC PD수첩에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제목으로 성폭력 의혹을 다뤘다. 당시 PD수첩에서는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인터뷰한 익명의 여배우 두 명이 등장했는데 김 감독은 이 여배우 두 명과 PD수첩 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 측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 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방송된 PD수첩에서 제작진과 통화하는 조재현의 음성이 담겼다. 조재현은 당시 자신을 둘러싼 성폭행 의혹에 대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제가 굉장히 패닉 상태다. 처음에 돌았던 얘기들은 한 80%가 잘못된 얘기다. 기사에 나온 것들이 너무나 사실과 다른 것들로 왜곡돼서 들려오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